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7월의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 한 주면서 또 6월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을 자, 한 달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7월을 시작하는 또 7월 1일 잘 시작하셔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7월을 잘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기를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의 6월 마지막 주 주간 운세. 자,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운세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아시죠?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고요. 느낌적인 느낌 찾아주시면 되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6월의 마지막 주면서 7월을 여는 그런 한 주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폭탄, 폭탄! 자, 첫 번째 선택지, 6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어떤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베리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황금의 동전을 조각하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소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주 썸이나 짝남 요 정도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표현해 올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황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베리순이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기다리시면 짝남과 썸남에서 관계 발전이 있을 것인데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타로가 두 장이나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연의 어머니,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해 왔던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어머니의 타로거든요. 자, 여기 임신을 한 여인이 있고요. 출산이 임박해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거는 그쵸,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이겠죠. 그만큼 고통이 따르지만 요거는 비즈니스에 좀 연관이 돼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던 그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월화수목금 토일 주말에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타로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고백을 하신다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여지만 좀 주세요. 너무 벽을 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짝이나 혹은 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관심이 있다는 걸 정도는 SNS 사진을 좀 바꿔주신다든지, 노래를 바꿔주시거나 프로필 메시지를 바꿔주신다든지, 그 정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력을 좀 발산하시고요. 좀 살살살살살살 좀 상대방의 연락이 올수 있도록 허들을 좀 낮춰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연애 쪽에서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비즈니스로 가보면은 큰 칼을 들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세요. 이 황제까지 들어있는데 이 황제가 연애 쪽으로는 상대방을 뜻합니다. 그만큼 좋은 분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는 얘기고 짝남이나 썸남에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이 온다는 건데 자, 그럼 비즈니스에서는 칼을 들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황제가 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귀에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시고요. 요거는 내가 좋다. 하지만 이건 난안 한다. 이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 대인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제가 긍정적인 거, 황제나 기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대인관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제안이 솔깃한 제안이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쳐내실 건 쳐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랑귀가 되시면 안 돼요. 자. 비즈니스엔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바로 결과라는 거, 이 어머니의 타로 제가 출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한 목적 달성의 기운이 가장 큰게 이번 한 주이지만 대인관계에서 귀인은 아니에요. 팔랑귀가 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큰 투자를 조금 유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금전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신다거나,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는 투자나 혹은 이직이라든지, 자, 그런 식으로요. 요건 좀 부정적인 거,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변화하실 시기는 아니세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크게 결정을 내리고, 예, 그리고, 움직이실 시기는 아니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자, 비즈니스에서 이번 주는요,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회의 타로가 들어있습니다. 고집을 피우시고요. 여러분들의 촉대로 하는 거예요. 촉이 굉장히 좋은 한 주. 팔랑귀 되시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분명, 비즈니스나, 저기 뭐죠? 자영업 하신다거나, 자, 그러신다면은,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 무너지는 탑의 실수는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도 대비가 안 됩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뭔가 준비를 하셔도 갑자기 팡! 하고 터지는 그런 건데요. 하지만 미리 무언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번 주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실수나, 그런 게한 번쯤 있겠다. 예. 그런 마음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예, 황금 동전이라든지 황제 이런 거 있으니까, 자, 능히 여러분들이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후폭풍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연애에서 짝이나 썸남 고백해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큰 투자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팔랑귀가 되지 말아라. 이직이나 뭐 그런 변화의 기운은 없다. 기다려라. 다만, 예, 칼과 황제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촉이 굉장히 좋은 한 주예요. 주장하시고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좋은 일들을 많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직접적으로 황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진 않네요. 그런 금전적인 것은 좀 평타일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내 사랑의 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식욕을 더 돋구어라. 그죠? 식욕을 더 돋구어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그죠? 여러분들, 고집부리시고요. 과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상대방한테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좋은 한주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파이팅 하시고 응원 드릴게요. 복탁, 자, 6월의 마지막 주면서 7월을 여는 그런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복대님들,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이래도 한 주, 저래도 한 주입니다. 여기 상승의 타로 있고요. 여기 스타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번 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이루어질 일은 모두 이루어지고요. 될 일은 다될 거예요. 여기 목적 달성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건 월드의 타로라고 하고요. 자, 그만큼 스스로를 쥐어짤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괜히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뭐 완성도를 높이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바쁘게 뭐 그냥 열중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뭐 일에 뭐 집중하신다거나 아니면 공부에 매진하신다거나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노인의 타로, 교황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핑계를 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움츠려드는 거고 귀찮은 거고요. 행동 추진력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좀안 해도 돼라는 그런 핑계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요, 비즈니스는 그냥 다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요, 이번 주에 대인관계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 너무 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년이에요, 소년. 자, 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소홀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 저스티스의 타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귀인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귀인이 되셔야 돼요. 상대방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좀 챙겨줘야 될게 있지 않나. 예, 그런 걸 한번 찬찬히 따져보셔야 되는 이번 한 주입니다. 너무 혼자만 지금까지 달려 나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상승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도 많은 것을 이루셨을 거예요. 6월달 충분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만큼은 나보다도 좀 주변 사람들을 챙기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장미꽃이 피어나는 변화의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여러분들 이동수나 뭐 이직 뭐 이런 거다 좋으니까, 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 결과라든지 합격 발표 뭐 그런 거 기다리신다면은 여기 상승과 스타 기회의 타로가 같이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노파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무리해서 막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일이 살짝 연기가 될수 있는데, 결과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바람대로 이루어지실 거니까, 예, 그냥 뭐좀 미뤄지고 연기돼도 그냥 기다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리고요, 로맨스 필링의 타로가 나와줬는데, 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요런 거 나와주면은 그냥 뭐 고민하실 필요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소개팅 들어옵니다. 그리고 뉴페가 생기실 거예요. 지금까지 연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소득이 없으시고 좀 밋밋하시고, 예,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번 한 주는 다릅니다. 로맨스 필링이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소개팅도 하나 들어올 거예요. 짝남이나 짝녀 뭐 요런 쪽에서 분명히 뉴페, 이건 뉴페입니다. 장미꽃이 피어나죠. 변화예요. 자, 소개팅. 예, 소개팅도 들어올 거고. 자, 뉴페가 이번 주에 여러분 앞에 딱 하고 나타날 테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일만 집중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한다는 핑계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좀 까칠한 말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요. 그리고 저기 뭐죠? 연애에서도 괜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이
분명히 이번 주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7월 한 달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인연, 뉴페가 생기는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부터 그런 기미나 조짐이 살살살살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뭐 누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은 그게 핑계가 될수 없어요. 일 뒤에 숨어서 외롭다 외롭다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연애에서 변화가 생기는 그런 한 주고, 제가 봤을 때는 7월이 그런 한 달이시니까 숨어 있지 마세요.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은 아마 2021년 하반기 7월부터는 외로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부터 먼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무언가. 하여튼 기대해 보세요. 야,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뉴페가 들어올 겁니다.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야, 이거 좋은데요? 부럽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 뉴페예요, 뉴페.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조금 새로워 지셔야 돼요. 일 뒤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달성의 월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한정이에요. 다 이루어지실 테니까. 자, 상승의 타로 또 있고요. 비즈니스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파이팅 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복타, 복타! 자, 6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아, 이게 악마가 들어있네요. 일단은 대인관계에서 귀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변화를 상징하는 달이 이렇게 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제안과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이번 주만큼은요. 좀 자기 위주로 돌아가셔야 되고, 상대방을 생각할 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시라는 거, 좀 이기적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챙기다 보면요, 내가 정작 내가 소홀해지고, 자, 그 내가 소홀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요. 내 몫을 찾지 못하시고 다 잃어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상대방 좋은 일만 하다가 이번 주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고춧가루들 태클을 걸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지금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소년이고요. 소년이기 때문에 의지를 꺾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다 귀를 닫으셔야 돼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팅을 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얘기만 들으셔야지. 이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소 부족하고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수 있지만 노력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두려워하신다거나 뛰어들지 못해 셔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주 여러분들은요 좀 이기적이 되세요. 그리고 내 거는 내가 찾아 먹는다는 생각으로 요럴 때는 상대방을 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악마고 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기회나 제안들이 솔깃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실 때고 더 노력하실 때입니다. 자, 황금 동전을 들고 있는 여인도 이렇게 나와줬죠? 그 얘기는 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직접적으로 돈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말에 굉장히 좋으니까 주말에 어디 여행 가신다거나 꼭 약속 만들어서 좀 저기 뭐죠? 휴식하시고 기분 전환하시는 그런 시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광대 같습니다. 광대. 괜히 이 악마들한테 솔깃해가지고 안 하던 행동 하지 마시고요.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동하신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총대를 맨다거나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중하시고 내할일 하시는 그런 한 달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돈 들어오실 거니까 금전운은 좋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연애에서도 딱히 무언가 뚜렷한 뭐한 주는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시고 자 요런 악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찔러보는 식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악마라면은 재회 쪽에서 연락이 오긴 올 겁니다. 연락이 오긴 오는데 이게 바로 연애로 이어지신다거나 재회로 이어지시지는 어렵고요. 좀 아쉬워서 여자가 그리워서 오는 연락이다 그렇게 보시고 도대체 왜또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했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번 주는요, 여러분, 이기적이 되세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나만 생각하시고요. 모두가 해피하고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요. 대인관계에 뭐 귀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판단. 상대방까지 뭐 챙겨주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즈니스에서 그래도 금전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여기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가 있습니다. 어지간하시면 크게 변화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던 거 유지하시고, 주말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면서, 내 사랑의 대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정보책을 만나라. 그죠? 정보책을 만나라. 분명히 무언가 재회나 뭐 그런 쪽에서 연락이 올 텐데요. 연락이 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책을 만나라는 의미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찔러보기식 연락이고요.
여자가 아쉽고 지금 다른 사람들 실컷 만나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또 쉽게 쉽게 여러분들을 다시 찾는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어지간하시면 이번 주는 연애는 쉴수 있으면 한주 쉬어가는 한주 그렇게 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내 인생에 다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보다 참신한 해결책을 시도하라. 그죠? 보다 참신한 해결책을 시도하라. 참신하다는 거 아시죠?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참신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건가? 그 생각이 많아서는 참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괜찮아요. 좀 이기적이 되실 필요 있고, 나를 위한 선택,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나를 먼저 챙기는 게왜 나쁜 겁니까? 그죠? 오히려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요. 악마. 이럴 때는요, 주변 사람들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주인데요, 뭐. 그럼 더잘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자, 6월의 마지막 주고요. 7월을 여는 또한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그네 번째 선택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탈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탈을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시원스럽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할수 있는 그런 한 주고요. 너무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월드의 타로 나와줬고, 예스의 타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큐피트가 나와줬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여행 가셔도 돼요. 분명히 주말에 무언가 이벤트가 준비되실 거예요. 이 선택지는 연애에서 가장 좋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약속 잡으시고요. 혹시 어디 뭐 여행 가자고 하시면, 여행 가셔도 되고요. 좀 멀리 가셔도 돼요. 뭐 시국이 시국이지만 그래도 뭐 요즘 뭐 제주도나 이렇게 아니면은 저기 뭐 남해나 뭐 이런 식으로 장거리 이동도 괜찮습니다. 추천해 드릴 만 하고요. 자, 요거 나와줬으면 말 끝난 거예요. 월드랑 사랑의 큐피트잖아요. 그러면은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여기 예스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예스만 하시면 되고요. 갈등 때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 분명히 훅 들어올 겁니다. 훅 들어오는 그 사람의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게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뭐 재회나 이런 거뭐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번 주는 연락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연락이 끊어졌다거나 연락을 다시 하기가 좀 어색했다. 근데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셨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기다리면서 좀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먼저 손을 살짝만 내밀어 주신다면 바로 급발진하실 거예요. 제외에서 그만큼 가장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탄 기사가 있고 여기 또 풍요의 타로가 있어요. 풍요의 타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 목적 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적인 금전운보다는 여기 이렇게 월드의 타로가 두 장이나 나와줬죠. 그렇다는 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그 일이 잘 매듭을 지으실 거고요. 더 헷갈리게 하거나 특이사항이나 변수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번 주 비즈니스에서 분명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매듭을 싹 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로 끝날 것이니까 괜찮아요. 직접적인 금전운보다도 상황이 잘 풀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마무리가 잘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스에 예스.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고민하시고 있는 일, 좀 어려운 일은 상대방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나 이런 거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라든지.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많이 털어놓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영양가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할 거고, 한마디라도 또 힘이 되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해줄 테니까, 자, 혼자서만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도움을 구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분명히, 예,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그 일이 풀어질 수 있는 해결책을 좀 많이 제시 받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말탄 기세가 있으니까 이번 주또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올 거예요. 뜬금포 소식인데,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그런 문제거리가 해결되실 거예요. 자, 그냥 무조건 예스라고 보면 돼요. 이번 주에 뭔가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릴까? 예스. 그리고 이 일이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예스. 저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할까? 내 촉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스. 자, 그리고 요럴 때 좀 귀인이 나타나서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스. 이번 주는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막힘이 없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 타로가요, 제가 다른 경우 같으면 월드의 타로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니까 표정 관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엔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여기 고민을 상징하는 나침판이 있고요. 또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그냥 과감하게 결정 내리시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예스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연애에서도 큐피트의 화살이 있어요. 예스. 기다리시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하시고 마음을 표현하신다면 정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외부에서 또 좋은 소식이 뜬금포, 예, 기다리시던 그 소식이 또 예스로 또 들려올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풍요의 타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월드의 타로가 이렇게 있다면은 직접적으로 뭐 금전적인 뭐 이익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주지 않아도 분명 여러분 이번 한 주에는 일이 잘 되고 계약이 성사되는 등, 자, 이건 뭐 거의, 예, 목돈이 들어온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원칙을 세워라. 그죠? 원칙을 세워라. 그냥 여러분들이 촉이 맞다. 그리고 먼저 하실 거면 연락하세요. 깔끔하게. 혹은 기다리실 거면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럼 되시고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여기 큐피트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이번 한주 연애에서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제는 할수 있다. 그죠? 너무 좋아요. 뭐든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할수 있다. 그 뭐가 됐든지 그냥 예스인 거예요. 예스. 예. 그냥 과감하게 뛰어드시고, 예,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자, 뭐, 그냥 다양한, 예,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펼쳐질 거예요. 그냥 꽃길만 걸으시면 돼요. 자, 무조건 예스입니다. 할수 있어요. 아까워요. 이번 주 파이팅 하시고, 시도하시고, 안 하던 거 많이 많이 하세요. 무조건 잘 이루어지실 테니까요. 아셨죠?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탑. 복탑!